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총파업까지 더해지면서 국내 산업계 전반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실적 개선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성주원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많은 산업 현장에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유업계는 직격탄을 맞지 않은 모양이죠? 네, 정유업계는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석유 제품을 탱크로리와 송유관, 선박 등을 통해 전국에 있는 주유소 등으로 실어 나르는데요. 정유사들과 거래하고 있는 수송회사 기사 중에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안팎 수준에서 고공행진하면서 국내 기름값 등 역대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정유업계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의 강세입니다. 올 초 배럴당 6달러였던 정제마진은 지난 3월 두 자릿수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새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 달에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급 상황은 국내 정유사에 유리한 국면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해제로 중국 내 석유 제품 소비가 늘고 수출이 감소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달 중국의 석유 제품 순수출량은 급감했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당분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정제 설비 가동률이 높은데도 재고 수준이 낮을 만큼 석유 제품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인데요. 이번 달부터 시작된 허리케인 시즌에 원유 및 정제 설비가 피해를 입을 경우 그 영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 정유업계의 경우 국내 생산의 절반을 수출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K이노베이션, S-OIL 등 국내 정유사들의 실적 추정치는 올해 들어 잇따라 상향 조정됐는데 증권가에서는 현재의 긍정적인 시황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앞으로 연간 추정치 상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변수로 꼽힙니다. 4월 같은 경우는 2012년 이후 10년 만에 휘발유 수요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만큼 급감하고 있는데요. 경유 또한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연중 최저치 수요를 기록하고 있어서 업계로서는 이 고유가에 따른 수요 위축을 아주 우려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국내 여러 산업의 수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있고 또 많은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춘 데 따른 석유 제품 수요 감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